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배짱이에요. 엄청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동안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노잼 시기가 아주 세게 오면서 그 시기를 거치고 남들 캠핑 가는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잣나무 숲속 캠핑장으로 왔어요. 오랜만에 삼각대 들고 하려니까 무지하게 무겁구만? 오랜만에 캠핑 나왔는데 백패킹으로 나왔어. 앞으로 캠핑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캠핑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부지런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하하. 오랜만이에요. 스키님이랑 제리보이님이랑 백패킹 가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 카메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체력이 약해져서요. 그래서 오늘부터 운동 시작했거든요. 달리기 이번 주 금요일날 백패킹 가기 전까지 체력을 좀 쌓아보도록 할게요. 캠핑장에서 만나요. 캠핑장 도착했어요. 근데 그거 산에 가면은 엄청 얼굴이랑 막 이런데 날라다니는 파리 같은 놈 있는데 그 자식들이 너무 많아서 내 귀에서 앵앵거려. 매우 불편하지만 여기 올라오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맥주를 일단 한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맨날 저기 위쪽 13번, 14번 이쪽에만 하다가 너무 더워서 굳이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1번 했거든요. 1번 자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매점도 가깝고 너무 덥다. 지금 낮이니까 이놈의 파리 자식들이 날아다니겠죠? 이따가 저녁 되면 이놈의 파리들 다 들어가겠죠? 너무 덥다. 일단 맥주를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텐트를 치고 샤워를 하고 올까봐요. 여기 올라오면서도 계속 눈에 이놈의 파리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불쾌했어. 좀 쉬어야겠어. 아, 내 선풍기. 선풍기 하니까 살 것 같아. 이거 부러졌어요. 언제 부러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여기 날이랑 다 부러졌어. 일단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AS를 받든지 해야 할 것 같아. 이거 사면 되겠죠? 너무 덥다. 오늘 영상에서 파리가 엄청 앵앵대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날 것 같아. 너무 시원하겠죠? 타프를 가지고 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거든요. 여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파푸를 가져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파푸는 안 갖고 왔고 오늘 그냥 여름 텐트, 비가그네스, 카파스퍼, 투피인가? 쓰리피인가 내가 몇 피 샀지? 어쨌든 그거 오늘 가지고 왔는데 비도 아마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플라이 치즈 말고 그냥 이너만 하고 잘까? 또 생각했어. 엄마가 김밥을 싸줬는데 오늘 스키님이랑 대리보이님이랑 오늘 가는 날인 줄 알고 셋이 먹으라고 김밥을 싸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이 아니었어. 그래서 1인분만 덜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마김밥 엄마가 싸주셔서 5시라서 점심은 아니다. 간식? 어쨌든 비슷한 걸로 김밥을 조금 먹어보려고. 너무 많이 싸줬는데? 엄마 김밥 맛있어. 저희 엄마는 단무지를 싫어해서 단무지 대신에 김치미불을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어. 차에서는 이렇게 젓가락 쓰기 힘드니까 차에서 먹으라고 장갑까지 챙겨줬어. 맛있어요. 진짜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맛있어. 건강검진 얼마 전에 받았는데 결과가 벌써 나왔대요. 한번 봐야겠어. 별 문제가 없겠죠? 오, 정상이에요. 다행이구만. 특이사항 없음. 위험 음주 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신체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하십시오.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포함하여 근력운동을 수행하십시오. 혈압을 관리하려. 왜지? 규칙적인 혈압 측정과 염분이 많은 음식 제한. 나 염분 많은 음식 짱 좋아하네. 청력 정상. 헉? 고혈압 전 단계? 나 진짜 이제 짬나서 먹으면 안 되겠다. 헉? 충격. 너무 충격받았어. 금주할 했으니까 맥주는 딱 두 잔만 마셔야겠다. 나 오늘 컵라면 먹고 싶어서 컵라면도 가지고 왔는데 먹으면 안 되겠죠? 너무 충격적이야. 이것도 짠데 이거 계속 먹고 있네. 동치미무. 아, 괜히 봤어 이거 지금. 이따 볼 거야. 괜찮아요. 오늘까지 먹고 어차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니까 오늘까지만 먹으면 돼. 맛있어. 여러분 이제 김밥을 다 먹었어요. 하지만 아직 맥주가 조금 남았지. 시원하다. 오늘 파리자식 겁나 날라다니네. 렌즈 이런 데로만 날라다녀. 마이크랑 렌즈 근처로. 이거 너무 맛있어. 짠데. 나 고혈압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저녁도 직접 해먹으려고 밥도 직접 하고 그 된장찌개 끓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쌀을. 그래서 햇반을 사서 햇반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김밥 싸준 적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땡큐. 아, 배불러.
카메라에 메모리가 꽉 차서 촬영을 못할 뻔했는데 일하시는 분한테 부탁드려서 메모리 지우고 왔어요. 근데 옆에 사이트에 아무도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오셨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배불러서 조금만 더 있다가 저녁밥 먹으려고요. 지금 아직 시간이 6시 18분이에요. 한 8시, 9시쯤 되면 저녁밥 먹어야겠어요. 뭔가 아까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근데 또 밤 되니까 별로 안 더워요. 습하지도 않고. 이따 한번 샤워만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불멍하려고 화롯대 가져왔어요. 제가 오늘 여기 다 도착하고 나서야 버너 안 가져온 거를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차에 찾았더니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옛날에 쓰던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급하게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없었으면 저 오늘 저녁밥 못 먹었을 거예요.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평일인데도 거의 다 꽉 찼어요. 다들 내일 일 안 가시나? 일 안 가는 사람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 오랜만에 이 버너, 되게 시끄러운데 이 버너로 저녁밥을 먹어야 할 거예요. 오늘 저녁밥 막창이랑 된장찌개. 제가 된장찌개 직접 해보려고. 워낙 요리를 잘하니까 된장찌개를. 멸치향 갖고 왔다. 왠지 느낌이 와요. 망한 느낌이. 멸치도 안 가지고 두부도 안 갖고 왔어. 핑계대기. 뭔가 망한 것 같아. 제발 망하지 말아라. 왜 쓰지? 왜 쓰지? 쓰지? 꽃을 넣어. 이상해. 왜 쓴지 모르겠어. 여기는 컵라면이 있어. 아이고, 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캠핑을 나온 것도, 나온 거는 거의 한 달 만이고, 촬영까지 온 거는 거의 두 달? 두 달 만에 나왔거든요. 너무 적응이 안 된다. 벌레도 적응이 안 되고, 다 적응이 안 된다.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 막창 소스가 같이 들어있어서, 이 막창을 소스를 넣어서 먹어보려고요. 맛있을 거예요. 그래야 해요. 불도 굉장히 겨우 붙였어. 계속 안 붙어가지고 결국 차카드를 다시 사와서 겨우 붙였어. 또 활활 타오르고 있죠. 막창을 아주 노릇노릇하게 먹었거든요.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잘 구웠어. 불 때문에 그런가 벌레가 너무 많은데? 햇볕이 타들어가. 막창. 너무 맛있다. 지금 좀 벌레가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일단 먹고 다시 나와야겠어요. 상을 통째로 가져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막창을 다 쏟았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 어차피 내 침대니까 먹어도 되겠죠? 지금 여기 안에가 완전 난리가 났어. 그래도 저 쌈장 소스 안 쏟은 게 어딘지 모르겠어. 이제 벌레로부터는 좀 자유가 돼. 내가 왜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랬지? 지금 여기 볼래요? 여기 지금 보이죠? 막창 쏟아서 기름이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지? 모르겠네. 방금 막창을 쏟으면서 조금 멘붕이 오긴 했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쏟을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해. 예상을 했기 때문에 덜 열받는 것 같아. 내가 왜 여기 들어오려고 했지? 벌레가 너무 많아서였어. 쏟았지만 깨끗할 거야. 금방 주웠어요, 대금방. 맛있다. 그래도 이 된장 소스랑 김치 안 쏟은 거 어디예요? 그거 두 개 쏟았으면 집에 갔을지도 몰라. 오늘도 마켓컬리에서 장 보고 왔거든요? 맛있어. 재구매 할 만해. 맛있어. 선생님이 고혈압 전 단계니까 짠 거 조금만 먹으라고 해서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건강하게 먹을 거예요. 어쩌다가 고혈압 전 단계가 됐지? 나 원래 저혈압이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그대의 눈동자에 치얼스. 조금 소스는 짜지만 양파는 피를 맑게 하니까 양파를 많이 먹으면 좋을 거예요. 오늘 평일이라 그런지 혼자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지난주인가? 그때 아빠랑 둘이서 캠핑 갔었거든요. 원래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촬영을 했는데 너무 더워서 촬영을 포기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진짜 너무 더워서 밤에는 조금 추웠거든요. 근데 이미 땀을 어느 정도 흘리고 나니까 몸이 너무 찐득찐득거려서 침낭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침낭이 이런 천재질이 아니고 비닐 같은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꿉꿉하고 찝찝하고 이래서 그때 진짜 침낭이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걸 처음 느꼈어. 여름에는 좀 침낭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침낭 안 가져오고 담요 가져왔어요. 담요 가져왔어요. 오늘 춥지 않겠죠? 좀 무섭긴 하지만 담요가 그래도 더 뽀송뽀송하니 좋을 것 같아. 딱 이따가 샤워하고 누우면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아. 플라이도 씌워주고 자야지. 저 이제 저녁밥도 다 먹었고 이제 시간도 10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샤워 한번 하고 세수하고 올게요. 꼭 바로 잘 준비를 해야겠어요.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하러 오니까 적응이 너무 안 됐어.
굿모닝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아닌가? 늦잠 잤나? 이제 대충 일단 정리를 하고 아침을 먹으려고요. 어저께 먹었던 것도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잤거든요. 자, 일단 정리하고 아침 준비할게요. 아침이 되니까 아침 되자마자 오늘 벌레들이 날아들고 있어. 오늘 아침은 엄청나게 간단하게 준비해왔어요. 오늘 아침은 물이 필요 없어요. 이거 미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에 안 삶고 헹구기만 해주면 돼서 이거랑 콩물 넣어서 콩국수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쉬지 않았겠지? 이거 사실 어저께 먹었어야 됐었는데 맛있었어, 맛있어. 오늘 좀 헹구고 올게요. 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선만 오면 돼. 콩물을 부어주고 소금.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여름에는 이런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이게 뭔가 엄청 미역면이라서 속이 안 좋을 것 같고 맛이 없을 것 같았는데 괜찮더라고요. 맛있어, 진짜. 맛있겠죠? 맛있어.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어. 열무김치랑 먹어야 되는데. 불도 안 써서 엄청 간편하고, 콩국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미역면 사면은 비빔소스인가? 여기 소스 저는 주는데 그 소스에 비벼먹어도 맛있대요. 들어가. 이거 먹고 후식도 가져왔어요. 후식도 먹을 거예요. 사람들이 정리하고 있어서 퇴실 시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미역면이 9칼로리밖에 안 된대요. 9칼로리밖에 안 돼서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아요. 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먹었어요. 후식. 천도복숭이. 저 복숭아 종류 되게 다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딱복 좋아해요? 물복 좋아해요? 딱딱한 복숭아, 물렁한 복숭아 뭐 좋아해요? 저는 딱복. 그래서 천도복숭아도 좋아해요. 맛있다. 저기 1번 사이트인데 1번 사이트가 명당인 것 같아. 뭔가 사람들도 많이 안 지나다니고 조용해. 저 항상 13번, 14번 저 거기 맨 위에 있었는데 거기보다 1번이 최고야. 맛있어. 여름에는 천도복숭아도. 지금 여기 사이트 나무에서 뭐가 내리는데 그게 햇볕에 비치면 반짝반짝거려요. 엄청 예쁨. 저 이제 정리를 슬슬 해보려고요.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어차피 제가 비워야 돼서. 이거 어차피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괜찮아. 아유 감사합니다. 보답할 필요 없나? 아, 아니 괜찮아요. 미국 금융식량이거든요. 네,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괜찮은데, 드시다가 맛없으면 버리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정리하다가 장작 남아서 너무 새 거였거든요. 어제 별로 안 써가지고.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 하루 더 계시는 것 같아서 장작 가져다 드렸는데 괜찮냐고 하고 가져다 드렸는데 이거 미군 식량이래요. 이거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백패킹 갈 때 가지고 가야겠어요. 신기해. 먹어보고 싶었어. 여러분 저 이제 재활용도 끝냈고 정리도 다 했어요. 이제 슬슬 집에 가야겠어요. 날씨가 그렇게 덥진 않은데 또 정리하니까 땀이 나. 역시 사람은 여름에 일을 하면 안 돼?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